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0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 지휘관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2주 동안 서부 집단군의 2명의 지휘관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실패를 군에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핵 오레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해군 잠수함 K-329 벨고로드가 북극해로 출항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토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가 포세이돈의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 첩보를 회원국들과 동맹국들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핵공격 목적보다는 무력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핵실험이나 핵공격을 강행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은 최대 1만 5천명의 우크라이나군을 더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0억 유로 하나로 약 6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패키지에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2일과 3일에 하르키우주 동부에서 루안스크주 경계 방향으로 지속된 진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판스크 동쪽으로도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쿠판스크, 페트로파블리프카 지역에서 추가로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쿠니얼스크에서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자우르키프카 근처에서 위력 정찰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서쪽의 하르키우 루안스크주 경계 근처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 했습니다.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스바토베에서 서쪽으로 35km 이내에 있는 보로바와 시키프카에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약 25km 앞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10월 2일과 3일에 리만 주변에서 지속적인 이득을 얻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얀폴리브카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리만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루안스크주 경계에서 서쪽으로 10km 이내의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민나에서 북쪽으로 5km 이내에 스바토베 크레민나 도로를 따라 체르모노 포피프카와 피시첸의 근처의 고속도로 구간으로 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민나를 동시에 공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민나에서 방어선을 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어병력은 러시아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루안스크주 경계를 넘어 리시찬스크 방향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약한 방어선을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공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이 하도 넓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약한 지점을 찾는 것은 꽤나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디브카와 바흐무트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0월 2일과 3일 사이에 헤르손주 북서부와 북동부에서 계속 진격을 했습니다. 강을 따라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눌레츠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롤류비브카와 아르카넬스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헤르손에서 북서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졸로타 발카 방향으로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러시아군이 방어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공격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T-0403 고속도로 북부에서는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노바카우브카 방향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헤르손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강을 따라 마을들을 전부 다 탈환하는 모습이며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들은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공세를 지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지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각종 화력투사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 탄약고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 수호의 25 공군기도 격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중부의 다리브카, 베리슬라브 라이온, 노바카우브카에 있는 러시아 진지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군 자산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한 방어선을 분석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알려주고 탄약고와 각종 장비의 위치를 세세히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폭격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드니프로와 크리비리에 있는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 오데사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무인기 공격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